달마대사선관법 제29회차 오늘은 제2 혈맥론 두번째 미심만행미만윤회라 미혹은 윤회의 근본이 된다 해서 미심만행미만윤회 두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 달마대사선관법 1권 72페이지 하시면 십만행 미만 윤회라 미혹은 윤회의 근본이다라고 했는데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육조단경의 핵이 바로 무념 무상 무주라라고 했어요. 아, 요 얘기를 하고 했는데 무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정중생이기 때문에 생각은 하지만 그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무상은 세상의 모든 것은 상은 있지만 우리가 그 상에 얽매이지 말고 무주는 세상에는 모든 선악과 미초 원망 친밀 등이 있지만 마음속에 모여 어, 인식시키지 말아라 인식은 하되 안주시키지 말아라 이게 결국 어, 달마에서부터 육체행까지의 근본 가르침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자 앞장들 하시고요 72페이지 탄유 소법 가득이면 진시 방볼이 언이 빙하득성이 요단유주착 일심 일능일에 일견하면 불은 도불어니라나 무호 세상을 잊어야 참다운 즐거움과 행복이 피어난다는 이야기. 세상을 잊어야 참다운 즐거움과 행복이 피어난다라고 하는 건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것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갖기 전에는 어떻게 돼 행복을 못 찾게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영원히 행복할까요? 어, 순간적으로 행복을 느끼지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번뇌 속에 새어 나질 못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 속에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집착이 없어져야 돼요. 즐거움이나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 없어져야 진짜로 행복해져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은 알고 보면, 참부가 뭐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돼? 안주시켜서, 집착에 빠지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지옥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법은 뭐예요? 무상무념무주야. 한결에도 뭐예요? 집착시키지 말라는 얘기. 이게 바로 긍강경의 핵심 뭐예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응무소주. 마땅히 뭐예요? 마음을 안, 집착시키지 말고, 안주시키지 말고, 흐르는 대로 흘러가라는 약이죠. 오히려 부처님 법은 전부 비오라라고 하고 있는데,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집착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번뇌를 만들고,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은 다만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대부분 절에서 다 못게 뭘 얻게 해준다 소원 성취를 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받고 이렇게 다 해주잖아. 그러면 냉정히 보면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부처님 법을 비방하는 거라 그랬어. 이건 올바른 부처님 법이 아니니까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단 말이야. 성불은 뭐에 결국 공한 이치를 터득하는 게 성불인데. 우리 공안이치다라고 하는 건 텅텅 비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업장 소멸을 한다, 소원성취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서 내 마음에 안주를 시키면 이건 부처님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부처님법을 뭐예요? 비방하게 되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라고 하는 것은 공하고 연기하기 때문에, 공하고 연기한다, 공하기 때문에 연기하는 것이거든요. 공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딱 휘리꽂혀서 그걸 붙잡고 있으면, 기쁨을 담고 있으면 계속 기뻐하겠지만, 이 생각이 언젠가는 끝이 나요. 그럼 그때서부터 기쁨은 사라지게 되죠. 또 여러분들 즐거움을, 아, 괴로움을 만약에 내가 딱 집착을 한다라고 하면 그 괴로운 생각을 하는 동안은 엄청 괴로움에 빠질 거예요. 그랬다가 그 생각이 없어지면 괴로움이 없어지게 될 거지요.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 괴로움을 그냥 그런 대로 내비려 두면 내가 하나도 느끼질 않고 다 지나가면 바로 공의 위치가 되는 건데 그걸 하나 붙잡아 놓으면 좋았다, 슬펐다, 기뻤다, 괴로웠다, 결국은 자기가 안주가 돼서 거기서 회연하질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불법은 공하고 연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 왜? 얻는다라고 해서 계속되는 거 아니고 버린다 해서 계속되는 거 아니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나 슬픔을 여러분들 계속 담아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담고 싶으면 기쁨, 행복 이렇게 골라가면서 담을 수 있나? 또,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건 내가 지니고 있으면 안 되는데. 불행, 속상함. 이거 빼버릴 수 있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얻을 수도, 비울 수도 없어요. 또, 비울 수도, 채울 수도 없어. 무엇을 얻게 해준다,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 업장을 소멸해준다, 공덕을 쌓게 해준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부처님법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거 할수 있어요? 스님들이 해준다라고 하는데, 스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기쁨 담겨라, 기쁨 담겨라, 나무함이 타불 하면 담겨? 재앙 없어져라, 재앙 없어져라 하면 쏙 빠져나오나? 재앙이? 아이고, 스님 기도 세력 때문에 열받쳐서 못 있겠네 하면서 재앙이 쏙 튀어나오든가? 아니잖아. 그얘기예요 공하고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채울 수도 없고, 비울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 바뀌어 인연 따라. 그래서 단유주택 일심 일릉 일에 일견하면 불은 도불언이라 다만 조금이라도 마음과 능력과 이해와 견해에 집착을 한다면 부처님은 도저히 도무지 허락하지 않느니라라고 했어요. 결국 뭐예요?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주가 되지 소주가 소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거 집착하면 좋아하고 나쁜 거 집착하면 나빠하고 그럼 우리 인생 살면서 맨날 좋아했다 싫어했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이러고 살아. 근데 그냥 좋은 게 들어오든 나쁜 게 들어오든 나가든 어쨌든 내건저 두면 어떻게 돼 우리는 늘 여여하게 산단 말이에요. 바꿔서 놓고 보면 애기가 들락달락 들락달락 할 때마다 아이고 너왜 오늘 이렇게 일찍 들어오냐 오늘은 왜 늦냐 너 어디 나가는데 이렇게 새벽부터 나가느냐 아, 뭐 한다고 지금까지 있느냐 하면은, 애기하고 계속 싸워요, 안 싸워요? 들어오든, 나가든, 내 꼰져두면 싸워요, 안 싸워요? 어떤 게 서로 편할까요? 어, 내 꼰져두는 게 서로 편해. 해가 일찍 뜬다고 여러분들 좋아하고 늦게 뜬다고 싫어한 적이 있어요? 아, 구름이 껴서 흐리다고, 아, 열받네, 이런 적이 있고, 맑다고, 아, 신나네, 오늘 구름 박수, 뭐, 이거 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 그냥 흐름대로 내꼰져도면 어떻게 돼요? 지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주변을 돌이켜 봐. 금전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 뭐 이런 거다또 인과관계 한번 다 살펴봐. 그냥 내 꼰져 두고 내할 도리만 하고 살면 그게 편하겠어요. 일일이 쫙 간섭하고 다니는 게 편하겠어요. 간섭하는 사람들, 자칫하을 말만 다 욕이나 듣고, 자칫 잘 못하면 바가지 많이 금다 욕 들어 내 꼰져 두면.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너무 무관심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속에 마음을 갖지 않고 적당히 바가지는 긁어야 거기에서 애정도 있고 관심도 있어 보이면서 속은 안 끓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못 얘기인 줄 알았어요? 늦게 들어온다고 내건여두면 계속 더 늦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조금 더 일찍 들어오는 게 좋은데. 당신도 몸 불편하고 나도 기다리는데 마음 조마하고 좀 일찍 들어오면 더 좋겠는데 정 바쁘면 할수 없지만요.라고 해 놓으면 아저 사람은 좀 일찍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구나. 하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생각에 들수 있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싸움은 안 돼. 하지만 이렇게 간호 한 차례씩 머리 찔러줄 필요는 있지요. 신랑이 뭐 사다 줬는데도. 아이고, 그것뿐이 안 사오냐 하면은 다음에 사오가 싸놓겠어. 별로 안 좋은 거라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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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좋은 걸 사다 주세요 하면. 근데 나는 이왕이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세련된 게더 좋던데 하면 그 다음엔 더 좋은 거 사다 줄수 있잖아요. 그지 않아요? 음, 그거예요. 그거. 중생과 불생이본래 다름이 없어요. 부처와 중생이 다름이 없어요. 좋고 나쁨이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 그런데 중생과 부처가 왜 달라요? 사상이 있어서 달라요. 사상. 금강경의 핵심이지요? 사상. 바로 뭐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왜 다르다고 할까요? 왜 이것 때문에 다르다고 할까요? 부처는요. 이 상에 빠지지 않아. 아까 무상 무념 무주 했잖아요. 부처는 상이 없어요. 상에 빠지지 않아. 상이 없는 게 아니라 상이 있긴 있지만 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근데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작은 상 하나에도 다 집착을 해요. 조그맣게 얘기했지만 일찍 들어오면 일찍 들어와서 늦게 들어옴 늦게 들어와서 다 관여를 해요. 말을 해도, 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했냐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가지고 또 싸우고. 그런 말을 하는데 표정이 왜 그렇느냐 하고 또 싸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결국 상 때문에 그래. 그래서 상이 있기 때문에 무여열반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데, 무여열반은 뭐예요?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남을 여자잖아. 그래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열반에 들어가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속상함이 조금은 있으면서 열반에 들어가는 거 이게 유여 열반인데 그 속상함이나 걱정근심 번뇌나 탐진치가 하나도 없는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열반이 바로 뭐예요? 무여 열반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바로 무여 열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네 가지라는 거예요. 네 가지. 이네 가지가 있으면 중생이고 이네 가지가 없으면 바로 부처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네 가지 마음이 들고 안 들고도 결국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까지 없앨 수는 없어요 뭐 우리 그릇이 있어야 뭐 커피를 담든 주스를 담든 하지 않아요? 그래야 뭐 커피 잔이 되었다 주스 잔이 되었다 그러지 그 컵마저 다 없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컵이 있어야 바로 뭐요? 부처도 담을 수 있고 중생도 담을 수 있는 것이오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서 중생은 나안 담고 싶다 해서 컵을 없애 버리면 부처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담지요. 그것도 그것도 못 담아요. 음. 좋은 걸볼수 있는 눈이 있으면 나쁜 걸볼 수도 있고 나쁜 걸볼 수도 있는 눈이 있으면 좋은 걸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좋고 나쁨에 빠지지 않으면 늘 나는 여야하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상 때문에 결국은 네 가지 상이 있으면 중생이고 없으면 부처가 되는데 결국 마음이 미하면 곧 부처가 중생이 되고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가 된다.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공한 이치를 알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 공한데도 유로 알면, 색으로 알면 뭐예요? 나는 중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과 색이 다르질 않거든요. 근데 나는 공으로 내 마음에 남겨놓느냐 그러면 부차가 되는 것이고 색으로 남겨놓느냐 하면 결국 뭐예요? 중생이 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네 가지 상 때문에 결국 나는 중생이 되는 건데 네 가지 상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마음속에 손 얹고 나는 혹시 그거 갖고 있나 없나 나도 많이 있어요. 음. 나는 수행자지 아직 부차가 아니잖아. 음. 아상은 뭐예요? 아상. 내가 있다는 상이에요. 내가 있다는 상. 응. 내가 있다는 상. 뭐예요? 뭐 법학영 몇번 쓰고 읽었다 해가지고 그거 안쓴 사람 뭐 이러고 다니는 게 아상이야. 웃겨요. 속된 편으로 꼴값들을 떨어요. 응. 또 재산이 있고 학벌이 있고 족벌이 있고 그지요? 우리 신랑이 누인데 우리 아들이 뭔데? 뭐? 응? 우리 집안은 뭔데 해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이러고 다니는 거 목욕탕 가서 보니까 다 그놈이 그놈이 높고 낮나이 <laughs> 있어 그게 아상이에요 아상 응? 또 인상은 뭐예요? 자신이 사람이라는 거 사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비물들을 어떻게 우습게 알잖아요 또한 어떻게 돼요? 수계를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뭐 선을 한 사람, 안한 사람, 또 자기가 어느 스님한테 배웠다는 사람, 또 어느 종단에 다닌다는 사람, 자신이 길를 믿고 남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뜻이 높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거 인상이다는 이야기예요. 응? 그다음에 중생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 나는 중상인데 하는 거. 나는 중생인데요 스님은 스님이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살아 아유 스님은 스님이 있잖아요 전 중생이잖아요 스님은 중생 아니요 네, 여러분들도 머리 깎고 승복 입으면 다 잘하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머리 깎고 승복을 입어도 못한 사람이 있고 안 깎고 승복을 안 입어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본바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좋고 나쁨이 없어야 돼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공덕 쌓아서 좋은 곳에 가려고 하고 또 사막도에는 안려고 하고 삼선도에 날라고 하고 좋은 건 자기가 차지하고 나쁜 건 남한테 주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득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것은 왜 그래요? 좋고 나쁨을 분별을 안 하면 부처인데 좋고 나쁨을 분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중생이란 말이에요. 이 분별하고 시비하고 하는 이상이 중생상이에요. 그래서 좋은 건 자기가 갖고 나쁜 건 남한테 주고 자기는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이익 되는 삶을 살라고, 남한테 해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고 죄져서 가봐요. 처음엔 뭐다 누구 위하는 척하지만 위급한 상황에 가니까 다 얘기하잖아. 다 그지 않아요? 요즘 재판 받는 사람들 보면. 우리, 의리 지키면서 서로 보호해주는 것 같지만, 막상 개인이 잡혀가니까, 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선악을 모르는 사람들 참 많대. 선악을 모르는 사람들. 속된 표현으로, 뭐, 누가 똥하고 된장을 구분 못 한다든지, 파리하고 벌도 구분을 못 한다든지, 뭐, 뭐, 뭐가 잘하는 거고, 뭐가 못하는 건지 구분 못하는 사람 참 많습디다. 참 안타까워요. 그다음에 수자상이라 이것은 결국 뭐예요? 목숨 숫자를 쓴단 말이에요. 오래 살려고 하는 집착. 또뭐 어떤 경기에 대해 얻고 버리는 취사의 분별하는 마음. 얻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이건 좋은 거니까 내가 얻어야 되겠다. 이건 나쁜 거니까 버려야 되겠다 하는 거. 여러분들 그 옛날에 음 진시황이 참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래 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불로장생이라는 용어가 진시황 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불로장생을 원해 가지고선 뭐요 불로초를 찾아다녀라라고 했잖아. 불로초, 늙지 않는 초, 그를 거전 세계에 다 찾아오라고 시켰지 않았어요. 그때 돌아가면 못 찾아서 가면 죽을까 봐결국 찾으러 나왔다. 못 찾고 정착해서 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제주도에 정착한 사람들이 그때 나와서 못 돌아간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고 했어요. 그때 그 진시왕이 찾아 헤맨 약초가 뭔줄 아세요, 여러분들? 응? 영지버섯이죠, 영지버섯. 불렀죠 십장생에 나오잖아. 몇년 전인가 우리 불자님들 내가 영지버섯 잔뜩 사다 줬는데? 아직도 있죠? 난 조금 남았어. 그때 영지버섯 우리 불자들 내가 그때 몇백만 원치 사다가 걷어가지고 이렇게 돌렸어. 그 불로초가 영지버섯이에요. 그래서 만년버섯이라고 그래. 만년 만년 간다라고 해서 그게 혈액 순환 작용을 하는 게르마늄 성분이 제일 많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그불로초가 영지버섯이, 영지버섯. 일본에서는 일본 원숭이들은 그거 몸이 안 좋고 하면 그 영지버섯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 기를 빨아들여서 병을 치료하고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laughs> 원숭이 의자다라고 해서, 사로노고시 가게, 이렇게 표현해요. 사로노고시 가게, 원숭이 의자다. 근데 이게 만년 버섯이기 때문에, 음, 만년 동안 가는 거예요. 우리 산 저기서도 영지버섯 종종 많이 캐, 내려오더라고요. 어. 나중에 찾고 싶으면 한번 올라가 봐. <laughs> 사람이 오래 살려고 하는 집착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렇지 않아요? 음. 근데 모르겠어. 적어도 나는 그런 집착은 다 내려놓은 지 오래됐는데. <laughs> 어, 난 이미 벌써 출가할 때부터 그걸 버린 사람이에요. 나 생명에 대해서는 이제 끝났다 하고 출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음,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일찍 죽어야지 하는 생각도 없고. 어디에 맡겨놔요? 어, 인유생사 재유찬이라 그냥 때 되면 죽겠지. 하고 맡겨놓은. 아, 근데 간혹 생각해봐요. 요즘 나이를 먹어가긴 먹어가는 것 같아. 음, 간혹 이렇게 생각해봐요. 나한테 죽음이 온다면? 이런 의문점을 던져놓는단 말이죠. 이렇게 간혹. 그럼 나는 내가 만약에 한달 뿐이 못 산다라고 한다면 나는 마지막 한 달을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야, 한달 안에 이 초발심 자기문 다쓸려면 시간이 모자랐는데 큰일 났네. 빨리 해야 되겠네, 이거. 한 3일 뿐이 여유가 없다. 그럼 아 3일 동안에 내가 원고를 몇 장이나 칠수 있을까 이거. 그러니까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날이 그날. 뭐 죽는다 그래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산다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살게 되면 사는 거고 죽게 되면 죽게 되는 거고. 음, 몰라요. 진짜로 나에게 뭐 나의 기한이 뭐한달 남았다라고 주어지면 어떨진 몰라도 그렇게 주어진다라고 해도 지금 생각엔 난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뭐, 오래 살아야 되겠다. 몇년살 거니까 뭘 얼마를 모아야 되겠다. 뭐, 오래 살라고 하면 뭘 먹어야 되겠다. 건강에 좋은 건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좋으니까 이건 하고 이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건 하지 말아라. 거기에 전, 전혀 동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서 건강에 좋다고 저한테 자꾸 뭐 먹이거나 뭐 갖다 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편한 대로 사시면 돼요. 저는 저 편한 대로 살고. 아 내가 먹고 싶어서 죽건데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먹지 못하게 하면 그것처럼 불행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 죽는 날까지 먹고 싶은 거 먹다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목숨에 대해서 집착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번뇌 일단 하나 덜는 거죠. 불모 지범하고 심성은 본공하여 역비 구정 제법이라. 부처님은 계율을 지키거나 범하지 않고 자, 심성 은 본래 공하여 모든 법에 더럽고 깨끗함이 없는이라 부처님은 계율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키지도 않았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안 지키지도 않았고 왜 그랬을까요? 공함의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계율이라고 하는 자체를 뭐예요? 어.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성품대로 살았는데 계율을 뭐예요? 범한 것이 하나도 없어. 지키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역비구정제법이라 심성의 본래 공에서 모든 법에 더럽고 깨끗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계율도 계율아님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무중하며 무인무가하니라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으며 인도 없고 과도 없는 이라. 여러분들 뭐 공덕산다고 열심히 수행하지요? 부처님은 했어요 안 했어요? 무하로안 음, 했을까요? 일부러 안 했을까요? 아 인과가 없는 건데 이거 뭐해 이러면서 안 했을까요? 아니면은 왜안 했을까요? 생각해 봐요 부처님 제세 시에 경전이 없었을까요? 배다 성전이 있었잖아요. 부처님 그거 맨날 읽고 쓰고 했나요? 안 했잖아요. 절하고 빌고 했나요? 안 했잖아요. 촛불 켰나요? 안 했어요. 계율 지킨다고 맨날 뭐신도오에 외우고 다녔나요?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요즘 불자들은 그거 해요, 안 해요? 뭘 닦는다고, 절을 하고, 염불을 하고, 독경을 하고, 사경을 하고, 그게 닦는 걸까요? 그게 닦는 걸까요? 나는 닦는다라고 해서 뭘, 뭘 걸레 같은 걸로 닦는 건줄 알았어. 마음이 옛날에는. 근데 뭐 걸레로 닦는 거 아닌데? 우리 불교에서 닦는다는 건뭘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뭐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닦는 건 뭐죠? 개정에 하는 거라고 우리 했잖아. 개정에. 계율 선정 지혜를 잘 지키는 게, 지켜야 되겠다 하는 거 없이 지키는 게 닦는 거고. 끊는다라고 하잖아요 수행자를 끊어야 돼 끊어야 돼뭘 끊어요? 끊는다라고 해서 난 칼로 끊고 뭐 가위로 끊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끊는 게 아니에요. 바로 탐진치를 없애는 게 끊는 거예요. 탐진치를 안 하는 게 끊는 거고 탐진치를 안 하기 위해서 뭐예요? 개정애를 하는 게 닦는 거고 그 닦고 끊는 것도 모르고 뭘 닦는다고 맨날 관세음보살 관세음 닦여지는 줄 알았더니 한 개도 안 닦여지더라고 오히려 관세음보살님한테 비는 걸로 더 쌓이더라고 닦이는 게 아니라. 닦다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고 인도 없고 과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자 선한 원인을 만들면 뭐가 오지요? 선과가 와요. 악한 원인을 만들면 뭐가 오죠? 악과가 와요. 이게 바로 무슨 사상이에요? 암 사상이에요. 그럼 공사상으로 가면 선과 악이 있어요 없어요? 공사상으로 가면 선악도 없어요. 다 공이야. 근데 제일 불교에서 기초단계가 아함. 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 구분하기 위해서 선악을 구분시켜 놓는데 나중에 보면 선악도 뭐예요? 다 공이에요. 공. 그래서 선한 원인도 악한 원인도 만들 것이 뭐예요? 없어요. 그럼 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인과를 받지 않아. 그럼 업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업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인 악인도 없으니까 공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다 모르 돌아가요. 공으로 돌아가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laughs> 착한 일 얼마나 했는가 한번 꺼내서 쌓아 봐. 여기 착한 일 얼마나 했는또 악한 일 얼마나 했는가 꺼내서 쌓아 봐요. 한번 저울질 해 봐. 어느 게더 무거운가. 어느 게더 무거울까요? 언행가 한번 물었을 거예요. 서울에서 대전 오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시속 한 100km로 오나요? 100km로? 그럼 서울에서 대전 오는데 시속 100km로 오면 음, 2시간이 걸려. 대략. 그럼 시속 200km로 오면 얼마나 걸릴까요? 빨리 계산해 봐. 네? 응. 영원히 도착 못할 수도 있어. <laughs> 죽든가, 뭐에요, 경찰에? 어, 잡혀가든가. 계산상으로 보면 뭐한 시간이죠? 착각들 하지 마. 영원히 못올 수도 있어. 그와 같은 거예요. 선악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선악에 대한 과가 있어. 그래서 선한 원인도 악한 원인도 뭐예요 만들지 않으면. 설령 만들었다라고 해도 뭐예요? 내 마음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과가 없어져요. 이게 결국 공이에요. 그래서 불불지게 하며 불불번개 하니라. 불불수선하며 불불조악하니라 부처님은 계율을 지키지도 범하지도 않았고 선을 닦지도 악을 만들지도 않느니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요? 선악 자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부처님은 하, 망각이 대단하신 분이라 무얼 하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한 일에 대해서 열받고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가 없어. 그래서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과가 없으니까 안 태어난단 말이에요. 다시 안 태어나는데 뭐또뭐 천도제고 이거 할거 있어요 없어요? 음, 하고 싶은 사람은 열심히 해도 돼요. 영가 극락가라고 천도지하는 기요. 지 마음 편하고 자는 기요. 음, 지 마음 편하고 자는 기요. 불불정진하며 불불해태니 불은 시무작이니라 나오네. 부처님은 정진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부처님이 이렇듯 일부러 만들지를 않는 사람. 일부러 만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도 악도 만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선악은 있어요? 없어요?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선악조차 없는 건 아니에요. 이상해요? 헷갈리는 표정을 지어서 내, 내가 좀 이상해. 선악은 있어요. 신랑하고 말다툼하다 열 받친다고 뺨떼기를 한대 올리고 다 공한 거니까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은. 땀 때리 때린 게 없어져요, 그대로 남아 있어? 그럼 신랑이 뭐라 그래? 한대 맞았으니까 너도 한대 맞고 그 다음에 없애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분명히 있어요. 선악은. 있는데 선악이 없다는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일부러 만들어서 짓지 말아라, 앉이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어. 그래서 뭐예요? 무자유자예요. 선악이 분명 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과도 있어요. 근데 만들어서 짓지 말아라 는 이야기예요. 자, 원인을 만들었으면 원인 반대서 속상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속상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인과가. 없대는 거예요. 인과가 없다라고 하니까 뭐 자기가 잘못 저지르는데 뭐 잘못에 대한 과가 없는 것그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에 대한 과는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내 마음속에 두지 말아라. 이게 바로 뭐예요? 공이다 하는 이야기. 왜 원인도 본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공이었어요. 근데 내가 만들어서 했죠. 만들어서 했으니까 만들어서 하는 만큼 뭐에 내가 불평불만 없이 받아야 되는데 불평불만을 가지면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신랑한테 대우를 내가 못 해줬어요. 무시를 했어요. 그럼 신랑한테 사랑을 받아요? 내가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죠? 미움받을 짓을 했으니까 미움받는 데 대해서 불평불만 하지 말아 라는 얘기예요. 그게 인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심는 대로는 받지. 인과는 그렇게 보면 있지만 자기 마음에 나와서 우러나와서 원인을 만들지 말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원인을 만들지 않게 자기가 만든 원인에 대해서는 뭐요그 결과에 대해서 좋아하지도 불평불만하지도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공이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정진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나니, 부처님 이렇듯 일부러 만들지를 않는 사람이다. 자, 합장들 하시고. 탄유주착심견지견하면 불주 불후야 일어나. 다만 집착하는 마음이나 안다는 견해가 있다면, 부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느니라. 방금 전에 설명을 제가 드렸던 게 그거예요. 원인에 의한 결과는 오는데, 원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는 게 바로. 공이고, 거기에 빠져서 좋아하고, 어, 집착해서 속상해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색이고, 이렇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마라. 당연히 뭐예요? 우리는 올바른 과보를 받기 위한 원인을 만들 때, 그 원인도 과보도 마음속에 뭐예요? 착을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줬으니까 상대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원칙 없애고, 상대가 이렇게 해주든 저렇게 해주든 나는 내알뜰리을다 네 하고 산다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뭐예요? 공안이치 마음이에요. 그런 이치로 살면 여러분들 내내 평안하실 것이다 한 얘기예요. 달마대사 선관법 2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